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과연 공급하냐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더라도 예. 유심히 봐라. 그곳이 예. 왜 잘 되는지를 분명히 사람들이 찾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내재적 가치, 부동산도 숨겨진 가치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저평가됐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부동산이 가지는 정확한 특성을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정확하게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누구든지 그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할 수 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저도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평가 네. 네,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주가가 지금 그 기업의 내재 가치 대비 얼마인지 이 분석을 너무 안 해요. 시장의 흐름에 편승하라지 예. 그거에 휘둘르지 말라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오윤석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전무님. 이 부동산 업계의 고수들은 네. 우리 오 이사님 다 아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주식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아, 네. 주식업계에 저보다 훨씬 고수분들 막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 이사님 같은 고수분은 이제 꺼지내기가 힘든데 어쨌든 나오셨어요. 이제 네네. 오 이사님 자기소개 간단히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저는 그냥 평범하게 부동산 사업을 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벌써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부동산 일한 지 한 20년이 됐네요. 20년 되셨어요? 네네, 20년 오.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매부터 시작해서 개발 사업까지 계속 한 길로만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 쪽으로만 안 해본 것 같아요. 아, 네. 거의 모든 분야는 다, 부동산 관련된 업무는 다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이제 예측에 대한 거 현황을 이제 예. 물어보세요. 근데 그런 예. 질문을 들을 때마다 좀 숨이 탁탁 막히거든요. 예. 현황만 네.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 예.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신호가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네.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차기 그 새로운 정부가 부동산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키워드를 좀 뽑아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보면 민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 네. 규제를 완화하겠다. 네. 근데 이 규제 완화 안에 몇 가지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세제에 대한 완화를 시켜주겠다. 예. 그리고 네, 대출 규제를 풀어주겠다. 예. 그리고 가장 시끄러운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정부가 이제 집권하게 되고 들어서게 되고 이 정책들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한 1년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시장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는 이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책적인 방향성이 왜 그러냐면 1년 안에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성을 정책이 1년 안에 거의 다 나올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정책을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정부들의 네. 정책과 비교를 해보면서 네. 그 구간의 흐름을 보시면 아마 유사하게 움직이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 들면서 네, 네. 주식시장은 네.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었었어요. 네, 네. 트럼프 정부가 들었었어요. 네. 네. 그때마다 미국 대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수혜주. 네. 트럼프 정책 수혜주. 네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과거에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네. 오바마 수혜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아, 네네. 네. 그게 왜 안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가 네. 옛날에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아, 정부 네. 주도형으로 경제 정책을 펴잖아요. 네네. 근데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뭐가 불편하고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그걸
잡아내서 새로운 혁신 제품을 만들어내고 네네. 그게 자유롭게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서 네. 막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정부가 아 지금 이런 게 필요하겠지 이런 게 필요하겠지 하니까 전체 사회적 생산성 효율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대선 때 무슨 뭐 윤석열 뭐 수혜주 네, 뭐 네. 이재명 정책 수혜주 그런 거를 저는 하나도 안 믿거든요. 아, 네. 경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네, 네. 그런데 반대로 네. 부동산은 네. 아, 이번에 뭐 150만 호를 공급하겠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공급이 나오면서 네.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영향을 줍니까? 근데 저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공급량만 보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접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과연 공급하냐거든요. 아, 네네 이게 그래요. 포인트입니다. 이 그 원하는 곳에 공급량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야지만 이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안 미칠 것이다가 네. 좀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사회 기반 시설이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부동산 시장에 이제 시장의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독립적인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 독립적인 변수들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 흐름을 읽을 것인가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전문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문득 생각난 게 네. 그러니까 내가 개입을 하던 안 하던 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미 시장은 형성이 돼 있고 그 시장에 개인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가격에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결정 능력을 좀 키워라라고 항상 강연 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정책대로 네. 정책으로 150만 원을 공급해도 네. 수요는 나는 이 동네에서 살고 싶은데 맞습니다. 근데 왜 자꾸 저 동네에다가 자꾸 지어서 네. 저 동네 집값만 떨어뜨리고 그죠? 네. 네. 아 그런 게 막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네. 정부 정책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든 좀 본인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흐름에 편승하라지 네. 그거에 휘둘르지 말라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정부가 어떻게 기획을 해서 정책을 펼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가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을 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과거 최근에 5년 동안에 정부에서도 네. 부동산 가격을 계속 잡겠다는 정책을 썼었지. 맞죠. 억제 정책을 썼었죠. 네, 억제 정책을 네. 썼지만 계속 반대의 결과가 나왔던 네, 네. 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서도 왜 저렇게 정책을 쓰나?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실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네.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전문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상황이 현황이 그대로 부동산 시장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요즘 최고의 화두가 네. 금리잖아요. 네네. 저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장도 금리 상승기에 분명히 올라가는 주식이 있고 네. 금리가 올라가면 또 떨어지는 주식이 있고 그 펀더멘탈의 영향을 당연히 주죠. 네. 금리로 장사를 하는 네. 그런 은행은 금리가 상승할 때 주가가 막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보험 고객으로 받은 그 보험금을 가지고 계속 그 보험 자산을 키워야 되는 그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떨어지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보통 사업비로 아니면 보험금 지급으로 한 4%에서 5%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금리로 1.5%밖에 못 벌면 계속 이제 역마진이 나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보험료를 마냥 올리면 또 가격 저항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분명히 수혜 보는 업종 아닌 업종 해서 빠르게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하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도 보면 전부 다 뭐 기업형 부동산이나 가게나 내 돈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을 100% 다 사지는 못하니까. 아, 맞습니다. 네. 예, 금리에는 부동산은 이렇게 차별화되는 것보다는 거의 획일하게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은 안 돼.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네.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도 사실 아까 말씀, 그러니까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영향을 받는 부동산이 있고요. 받지 않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네. 제가 이제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공급을 위해서 개발해서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네. 그 가치는 더 올라가죠. 거꾸로. 그래요? 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부동산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담보 네. 가치와 신용 네. 가치가 이제 융합이 돼서 금리가 결정이 되고 그 금리 영향이 이제 바로 직격탄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본인들이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 본인의 현 상황을 가장 많이 인지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배경이 없다 보니까 금리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모든 부동산을 가격적인 면으로만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평가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민감도인데 그 중에 이제 금리에 대한 민감도도 있습니다. 네. 현재 들어오는 인컴과 금리가 상승을 했을 때 과연 몇 프로까지 버틸 수 있냐라는 네. 거를 민감도를 측정을 해보면 금리가 뭐 10%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보고 네. 뭐 4점 현 금리에서 과연 내가 6%까지는 버틸 수 있을까? 네. 그러면 굉장히 이 인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제로제로만 하더라도 이게 가치가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판단들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강남이니까 좋아. 네. 또는 어디니까 좋아. 이거 사세요.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만 자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 저희는 그렇게 이제 가격적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이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네. 주식에서도 보면 가격이라기보다는 뭐가 유망해. 네. 예, 그냥 유망해로 사거든요. 네네. 주식은 가치 대비 가격이 싸냐 비싸냐에 따라서 네, 결정이 되고 아마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아, 동일합니다. 거죠? 네, 네, 저는 동일합니다. 네, 수익 가치를 방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들어가서 이 정도 비용을 금리 이자 비용을 감당하고도 네. 수익이 나와? 네.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네, 맞습니다. 버틸 수 있냐?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 과연 뭐 레버리지가 LTV 규제를 받고 네. 내 뒤에 연간 총 수익이랑 부채율이랑 돌려봤을 때 과연 이게 적용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게 금방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또 평가 방법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재적 가치, 부동산도 숨겨진 가치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저평가됐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부동산이 가지는 정확한 특성을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정확하게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누구든지 그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위즈덤 칼리지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저도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평가 네.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너무나 어디가 유망해? 네.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면 뭐가 유망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 가격이 올랐을 때 주가가 지금 그 기업의 내재 가치 대비 얼마인지 이 분석을 너무 안 해요. 아, 네네. 네,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주식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했다가 크게 이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은 이제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서 네. 깨질 때도 많이 깨지지만 네. 또 반대로 이제 이렇게 고리 깊으면 또 산이 또 높아지잖아요. 네네. 돈 벌기도 되게 좋아요. 변동성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주식으로 돈 벌어서 변동성이 낮은 부동산에 묻어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방법이죠. 네. 그랬을 때 그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예전에 부동산의 고수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있어요. 부동산은 머릿수다. 이제 머릿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도심이든 비도심이든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리가 이제 형성이 되냐면 예. 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 머릿수가 늘어난다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에는 도시가 확장된다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이 유지가 된다라는 대전제가 예.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여기 안에서 이제 보면 결국에는 부동산은 사람이 이용해야지만 가치가 형성이 되고 네. 그 가치가 결국에는 가격으로서 시장에서 평가된다라는 네.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내재적 가치, 즉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면 되지 예. 않을까라는 것부터 이제 저는 출발을 하거든요. 예. 개발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결국에 사람이 모이려면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예. 문화가 소비되는 공간을 만들면 비도심도 충분히 도심만큼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 단지 계획을 세워서 만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꼭 부동산이 가지는 그 가격적인 면이 아니라 숨겨진 예. 특성들을 잘 융합해서 예. 부동산을 잘 활용하면 예. 충분히 가격으로서 시장에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1인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뭐 강남 인구가 또는 서울 인구가 계속 서울 인구가 계속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빠져나갔죠. 오히려 네, 뭐 분당이나 네네. 수도권으로 네네. 빠져나갔는데 그러면 머릿수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강남의 집값은 또 서울의 집값은 계속 그렇게 올랐을까?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 학에서 이야기하는 예. 부증성, 그러니까 강남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예. 네. 그리고 거기에 고정성, 예. 입지적으로 딱 있고, 그리고 여기 저희가 이제 여의도에 있잖아요. 예. 전문님, 그럼 여의도 파크원이라는 데 있는데, 요거랑 똑같은 형상의 토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네. 개별성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거든요. 아. 네. 요게 이제 그렇네요. 네, 가격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거기다 아까 전문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수. 예.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인문적 특성이라고 얘기해요. 예. 이 인문적 특성을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토지와 사람이 이용함으로써 이용함으로써 가치가 변한다라는 특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융합이 되면 이 가치가 형성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네. 그렇군요. 쉽게 얘기해서 강남에 대체되는 곳이 없는 거죠. 강남은 네. 그냥 강남이고. 네. 네. 그게 우리 주식시장에서도요. 모노폴리라고 해서 독점성에 대한 부분은 네. 워런 버핏도 많이 강조를 했고요. 네. 대체 불가. 네. 모노폴리를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체 불가라는 네. 그런 제품을 걔만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애플 아이폰을 대체하는 만한 대체 불가 상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회사 주식을 사거나 팔 때 그 회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네, 네. 방금 말씀하셨던 네. 그런 개별성 그리고 네. 고정성 네, 네. 거기에 딱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인구 자체는 강남의 인구가 증가는 하지 않았지만 네. 그 강남에서 살고 싶어하는 수요는 네. 네, 계속 많았었구나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그리고 제2의 강남을 어디에 대해 어디다가 좀 만들어 주면 되는데. 아,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책 도시로 해서 일산, 분당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졌지만, 네. 뭐 분당만 하더라도 이제 많은 좋은 그 분들이 많이 내려가긴 하셨지만, 뭐 네. 분당 갔다가 다시 뭐 강남 온다는 네, 다시, 얘기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인문학적인 얘기를 하셔서. 아니 조선 시대에도 결국은 이 한성 한양이었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네. 계속 이렇게 서울이라는 도시에 몇백 년 동안 네. 아니 좀 다른 데 가서 살지 네, 네. 네, 왜 여기서 살았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부동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네. 주식을 살 때는 네.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아, 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네. 게 있냐면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네.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왜 포성이 울리면 주식을 사고 하프가 울리면 주식을 팔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네, 그러면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섭잖아요. 두려운데 네. 네. 아니 왜 이 사람은 전쟁이 울리면 주식을 사라 그랬지? 그러고 나서 과거에 2차 세계대전부터 짧게는 전쟁은 아니지만 북한이 연평도 포격했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도 우리 바닥에 주식 고수들은 연평도 포격에 막 주식 사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아, 지수가 마이너스 3, 4% 빠지고 막 난리인데 그런 걸 보면 과거에 역사적인 역사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을 했는지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행동 경제학이란 이런 부분도 많이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인문학이 중요하구나. 아, 네. 저는 무조건 인문사상을 강조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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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내가 어떤 것을 찾아가고 어떤 공간을 좋아하고 그 공간에 왜 찾아가는지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더라도 예. 유심히 봐라. 그곳이 예. 왜 잘 되는지를. 분명히 사람들이 찾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네, 그리고 하나씩 지령을 내리죠. 예. 거기 사장님을 만나서 꼭 인터뷰를 해갖고 와라. 그 네. 가게 사장님? 네네, 맞습니다. 아, 내가 데이트하고 싶었던 가게 네네, 사장님하고. 네네. 가서 무조건 그 사장님이 갖고 계신 정체성. 예. 이 운영에 대한 그 비밀스러운 무기들 예. 뭐 이런 것들을 꼭 인터뷰를 해서 너의 경험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가게 사장님하고 인터뷰하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그 데이트 장소로 굳이 왜 다른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면 네. 네. 그 장소만의 뭔가 효용가치를 네. 우리한테 준 네.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와서 데이트하게끔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네, 어떻게 그런 걸 만들게 됐는지를 인터뷰를 하면서 부동산의 가치를 뭐 똑같은 상가라도 네. 어떻게 꾸며 놓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권이라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고 네. 장사가 안 돼서 매일 손바뀜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인문학적인 사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주식도 굉장히 인문학적인 소양이 중요한 게 새로운 혁신 제품을 나왔다고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똑같은 제품을 나왔는데 스티브 잡스가 혁신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나 보면 내가 전화기를 쓰는데 불편한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까. 네. 옛날에 보면 지금은 다 터치패드잖아요. 네. 옛날 전화기 생각해 보세요. 전부 키패드가 네. 다 있었잖아요. 다이얼로. 예. 이것 때문에 화면이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입력하는 이 패드만 없애도 훨씬 넓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하지? 네. 결국은 나 자신의 불편함, 나 자신이 좀 더 편리하게 쓰고 싶은 그런 인간에 대한 연구. 네. 근데 이 불편함이 나만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도 이런 거에 불편함을 느끼네? 거기서 어떻게 해결을 하지? 네. 그러면서 애플의 처음에 모토가 나왔었죠. Think different 하라고. 다르게 생각하라고. 네. 그 다르게 생각하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 애플의 혁신 제품이 나왔던 거고, 그런 것들이 보면 과거에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회사를 만들었을 때 예전에 뭐 테슬라, 에디슨이라든지 모든 게 다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까라는 네. 그런 공감 능력? 네, 예, 그런 거에서 시작했다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부동산도 똑같다는 거죠? 그 말씀에 격하게 공감이 되는데요. 아, 격하게 네, 공감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사고에 대한 전환을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반대적인 시각을 보고 불편함, 그러니까 공간이 찾기 싫은 공간을 왜 찾기 싫어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철학이 있거든요. 네. 가게를 하시더라도 왜 이제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곳만의 고유성이 이제 가치가 있는 거고, 그 가치를 저희가 경험을 해봄으로써 즉 환경적으로 체득된 경험들은 그게 바로 실무적으로 지식화된다라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사고의 전환에 대한 훈련을 많이 주문을 할 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처럼 사고하고 대기업처럼 운영하라. 이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 값을 그렇게 갖고 가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인드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내가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 왜 당연한데 있는지 또 여기만의 독특한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그걸 좀 바라보고 예.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역사에서 좀 많은 것을 좀 공감을 얻어서 현실 세계에 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 이제 여지까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무슨 부동산에 그런 인문적 얘기를 해 쓸데없는 얘기야 막 잘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요즘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 뭐 예. 그게 다 인문적 바탕에서 나온 건데 네. 왜 그거를 인정을 안 할까? 아니면 또 인식을 못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건축가 분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거기 안도 다다오라는 위대한 그 일본의 건축가 분도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는 건축을 디자인을 한다는 거예요. 네. 주변 환경하고 그래서 야 내가 진짜 멋진 건물을 지을 거야 가 아니라 주변 환경과 공감이 되는 그런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위대한 사람들은 다 저렇게 공감 능력이 참 뛰어난 분들이시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주식을 하면서 주식이 뭐예요? 사람들이 매매하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제품을 사람들이 쓰고 사람들이 편리하게끔 그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우리가 매매하고 그 기업의 뭐 주인도 되고 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주가에서 만들어지는 이 변동성 있잖아요. 네. 그게 전부 다 사람의 본능과 심리 예, 그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저는 그럽니다. 기업에 대한 가치 공부 50%, 사람 공부 50%. 아, 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도 실패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인슈타인 주식에 가지고 실패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라. 네. 그리고 뉴턴? 네. 실패했어요, 주식에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뉴턴하고 아인슈타인보다 더 천재가 있나 보라고 보면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천재들이 왜 주식을 투자해서 실패했을까?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 위대한 뭐 저희 주식 분야 말고 위대한 건축가가 됐든 예술가가 됐든 그런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 다 아,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사람에 대한 이해, 네. 예, 그런 부분이 다 뛰어나셨던 분이구나 해서 위즈덤 칼리지를 꼭 저도 수강하려고요. 아, 수강하셨다고요? 예, 너무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좀 배워보려고요. 저도 차분히 수강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럼 이사님, 네. 제가 저는 11월 달에 강의하거든요. 네. 좀 시간이 남았어요. 아, 네.
이사님 언제시죠? 전 바로 뒤에 12월입니다. 아, 제 바로 뒤에 하시는군요. 네, 네. 제가 마지막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문 닫을 때 좀 잘 닫고 아, 나오세요. 네, 제가 책임지고 문 닫고 나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위즈덤에 이제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좀 가슴이 네.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라인업들이 굉장히 굉장히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목표와 방향성이 매니저와 거의 생각이 일치돼서 이곳에 꼭 참여시켜 달라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진짜 사실 저도 아니 이렇게 기라성 같은 강사진 속에 제가 들어간다는 게 저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이번에 커리큘럼을 잘 짜신 것 같아서 그리고 위즈든 칼리지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네.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탄탄하게 우리가 배웠을 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에 어떤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다르게 생각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 무엇의 도구를 손에 쥐어지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비슷한 생각으로 이 위즈덤 칼리지를 수강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럼 너무 네. 좋죠. 그 사명감과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네.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강의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